자, 4번 보니까 일단은 그 블랭크가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니까 Alexander Pope was the first writer in English literature to blank. 알렉산더 포프는 최초의 작가였다. 어디 있어서? English writer, 그 영국의 literature, 문학계에서 블랭크한 영국 문학계에서 뭐를 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사람 묘사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눈에 띄는 거 있습니다. However, 이거 네모칸 한번 쳐보실까요?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얘는 그러면 읽어볼까요? Pope's popular translation of the ancient Greek epics, the Iliad and the Odyssey. 그러니까 일리아드랑 오디세이. 그러니까 이 포프라는 작가의 유명한 번역서예요. 뭐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인 일리아드랑 오디세이가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to earn 벌게끔 sufficient income 충분한 수익을 벌게끔 to concentrate full time on producing his own poetry. 그러니까 이제 전임으로 하루 종일 그 자신의 시만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웨버니까 이 전에는 어떻겠어요? 그 전에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시를 창작하는데 뭐 온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어디에서 초이스에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A 보세요. 자, focus on his poetic ambitions without help from patrons. 어떤 거? 집중한 사람이에요. 뭐 his poetic ambition, 그의 시적인 그런 야망을 without 뭐 없이 도움 없이 from patron. patron 뜻이 뭐죠, 이게? 그렇죠, 후원자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자의 도움 없이 뭐 그의 시적 야망에 집중했다. 답은 A네요. 자, 그럼 페이트론 단어 몰라요. 모르면 그냥 그 던져봐야겠죠. 어떤 거? 일단은 그의 시적 야망에 집중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뭐 어떤 페이트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도움 없이니까 어떤 자본의 도움 없이 이런 말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봐도 4번 답은 A가 됩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그 아래 뭐 초이스는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